용산과 여당이 탄핵 1호, 독재 1호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관람 인증을 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야 자유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다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모독하고 흔적을 지우려 하더니 이제는 그 자리에 이승만을 끼워 넣을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독재, 탄핵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후 권력의 맛을 들인 이승만은 대통령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독재의 길을 튼 암흑을 드리운 사건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 당시 의원조차도 정부 수립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독재로 치달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유당을 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평가할 겁니까? 이승만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겁니까? 당시 제시된 행동 지침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4할 정도의 표를 사전투표를 하게 만들고 3인조, 5인조 투표를 하게 만들고 뇌물살포와 협박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4.19 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탄핵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가 역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역사 왜곡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극우 역사관으로 일부 편향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